안녕하세요. 달콤하습니다. 벨라로즈요. 참 꽃이 예쁜 꽃이에요. 제가 여기 하나가 다 이렇게 있는데요. 하나, 둘, 세 개를 가지고 왔어요. 요거하고 한 화분에다가 합식을 한번 해볼게요. 작년에 두 개를 딱 가지고 왔었는데요. 하나는, 너무 예쁘다 그래서 하나 뽑아주고 이렇게 하나가 지금 이렇게 딱 남았어요. 어때요? 단단하죠? 요거는 굉장히 입장이, 잎이, 요게 아주 그냥 작고 따글따글하게 생겼죠. 이거는 농장에서 빨리 출하를 해야 되니까 이렇게 막 영양제 많이 주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꽃은 어떻게 필런지 저도 참 궁금해요, 이게. 자, 이렇게 해서 요새 앵초를 제가 합식을 좀 많이 하고 있지요. 자, 꽃 한번 보고요. 꽃은 요렇게 예쁩니다. 꽃이 요렇게 보시게 되면 색감이요. 제일 처음에는 요거보다 더 연하게 나와요. 연하게 나왔다가 색깔이 이렇게 바뀌어요. 장미 앵초의 일종이에요. 벨라로즈라고요. 장미 앵초 속에 벨라로즈입니다. 햇볕을 많이 받으면은요, 요렇게 컬러가 예쁘게 나오고요. 햇볕을 좀 저희 집처럼 약하잖아요. 그럼 이게 연하다고 보시면 돼요. 이 노란색이 아이보리 색으로 그 정도로 나옵니다. 색감이요. 요것도 햇볕을 많이 본 색감이에요. 요렇게. 색감이, 빛이 없으면 요렇게까지 예쁘게 안 들어올 수도 있어요. 자, 요렇게 전체 이미지를 이렇게 보시게 되면 색감이 요렇게 예쁘게 들어온 것도 있지만 색감이 덜 들어온 것도 있죠. 그런 분들은 햇볕이 부족하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요. 밑에다가 배수층을요, 란석을 깔고 배수 잘 되는 흙으로 이렇게 했어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요. 옮겨줄 거거든요. 이렇게 위에다 좀 올려놓고 하면 더잘 보일까요? 흙은요, 100% 처음처럼 야생토에 해도 되고, 저는 반반 이렇게 섞어서 할 거예요. 계피가루 좀 넣고요. 여기에다가 약간 좀 용토를 섞어서 하셔도 되고, 마사를 좀 섞어서 하셔도 돼요. 그리고 이 토둥이 흙에는 한 10에서 20% 정도 흙을 더 넣어서 하시는 게 좋아요. 녹소토나 저곡토 이런 게 있으시면 동생사 이런 거를 섞으셔도 되고요. 앵초는 여름에 비를 맞추면 뿌리가 녹아가지고 죽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흙을 되도록이면 안 쓰고 요런 거로 해서 쓰시는 게 좋아요. 제가 작년에 요렇게 배합을 해서 했는데 거의 뭐어다 이제 비가림을 그 대신 꼭 해줘야 돼요. 거의 죽은 게 없이 잘 살았답니다. 배수가 정말 잘 되게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애호가님들은요 100% 야생토에다만 다 심으시더라고요. 너무너무 잘 키우고 계세요. 요렇게 한번 분갈이를 해놓으면은 2, 3년 정도 저기를 안 해도 돼요. 분갈이는. 분갈이는 그럼 언제 하느냐? 여기 밑에 이렇게 뿌리가 있죠. 밑으로 돌아 나오거나 아니면은 이런 데서 뿌리가 많이 돌출이 돼가지고 이렇게 나오면 분갈이 하시면 돼요. 좀 요거 1년 됐잖아요. 요게. 근데 요 상태로 분갈이 안 하고 올해도 영양제만 이렇게 얹어서 그대로 꽃을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분해해서 한번 틀어볼게요. 여기에 올해는 벨라로즈가 굉장히 가격들이 많이 인상이 돼서 나왔어요. 아이고야. 자, 6,500원짜리예요. 이거 꽃한계 야생화에서 데리고 왔고요. 요즘은 뭐 여러 곳에서 많이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골고루 데리고 옵니다. 왜냐면 이제 분갈이 하셔야 되잖아요. 분갈이 하셔야 될것 같아서 이렇게 해서 데리고 오네요. 자, 많이 털지 않고요. 요 정도로 나는 앵초가 너무 힘들다, 많이 죽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요 정도로 털고 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하신 다음에 내년에 3, 4월 달에 꽃을 다 보고 난 다음에 반드시 이 상토는 털어야 돼요. 아니면은 여름에 다 물러서 가요. 그렇기 때문에 어렵지만 이게 상토를 다 털고 해주는 거거든요. 야생화 농장에서 나왔으면 흙이 좀 좋은데요. 이렇게 가염 농장에서 나와가지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안 좋은 게 많아요. 그래서 이걸 다 털고 이렇게 해줍니다. 그런데 뿌리를 이렇게 건드려 놓으면은 앵초들은 더또잘 자란다고 해요. 더 막, 저기 하고 겨울에 굉장히 강한 식물이어서 이렇게 분갈이를 해도 돼요. 요거는 이제 왜 이렇게 흙을 터냐면은요. 씻어 주려고요. 이거 계속 이렇게 털다 보면 뿌리에
상처가 또 입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지난번 영상이랑 똑같아요. 똑같은데 또 그때 영상을 또안 보신 분 계시고 또 이름을 쳐서 또 검색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이제 요 벨라로즈 분갈이 요렇게 그래서 제가 또 요거 영상을 한번 담아 봅니다요. 아이고 또 이거 나올 때 되니까 댓글에 또 질문도 많으세요. 자, 요렇게 한 다음에요. 이건 재활용 안 돼요. 버리셔야 돼요. 이거를 그 아파트나 이런 데 계시는 분들은 어떻게 뭐 이거 이 잘해서 이걸 버리셔야 되고요. 단독 같은 데 사시는 분들은 마당에 있죠. 위에 술술 뿌려 놓으면 돼요. 묻으시면 안 돼요. 묻으면 썩어요. 얘가 위에 있죠. 술술 뿌려놓으면 마르면서 이게 되기 때문에 괜찮아요. 식물한테 지장이 없어요. 위에다 그냥 슬슬 뿌리세요. 자, 물을 떠왔고요. 흔들어서 씻어주면 됩니다. 그냥 뭐. 별 다른 거 없고요. 자, 이렇게 해서 잘 씻었고요. 자, 이렇게 흔들어서 잘 씻어주시면 됩니다. 깔끔하게요. 아주 막 깔끔하게 트는 것도 포인트예요, 그냥. 저번에 저기 씻어서 한거 궁금하시죠? 조금 이따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다 씻어졌고요. 뿌리를요, 이렇게 됐는데 밑에 하엽은 이렇게 조금 떼주셔도 돼요. 이런 식으로 조금 떼주시고요. 뿌리를 이렇게 잘 펼치셔야 돼요. 이렇게 뭉쳐져 있잖아요. 이렇게. 씻은 상태에서 이렇게. 근데 요거를 이제 커팅을 하셔도 되고요. 그대로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밑에 이렇게 이렇게 안 자르고 하면은 이게 많이 뭉쳐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 잘랐어요. 저는 요렇게 저번에도요. 요렇게 해서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요것도 밑에 하엽 이렇게 좀 떼주세요. 이렇게 많이 필요 없어요. 앵초는. 자, 요 정도로 떼 주시고요. 밑에 요거 조금 자를게요. 이걸 안 자르면 이렇게 뭉쳐서 들어가더라고요. 자, 이렇게 살짝 잘라 가지고요. 자, 이렇게 해서 살살 펴 주세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살짝 펼쳤고요. 이렇게 뭐든지 세 개가 심으니까 이쁘죠? 두 개는 별로 안 이뻐요. 한 개를 딸랑 심듯이 세 개, 다섯 개, 뭐, 이렇게, 다섯 개 이상, 이렇게, 무더기로 심어야지, 이게 댕초도 이쁘더라고요. 자, 이렇게 잘라서 살짝 펼쳐주세요.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해서 잘 펼쳤죠? 여기에다가 제가 이거를 합식을 해주려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그냥 이세 개만 심어야 되겠어요. 네 개가 들어가면 또안 이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이렇게 또 갈등이 생기네요. 그래서 옮겨 봅시다, 그냥 또. 네, 처음에 또 옮기기로 했는데, 그죠? 자, 요거 안에가 제가 궁금해가지고, 요게 저기 한번 옮겨 본다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한번 보세요. 아따, 이거 제가 봄에 다른 화분에서 요 화분으로 옮겼다던 것 같아요. 이게 이 저기 뿌리 상태를 봐도 그렇고 잘 내렸죠. 이거 완전히 그 저기 처음처럼 야생토에만 이렇게 심어놨네요. 너무 이쁘게 내렸죠. 그냥 뭐털 필요도 없네요. 자, 원래 이게 좀큰 화분에 있었었거든요. 자, 요런데 이게 한번 보세요. 이 상토가 이게 안 깨끗하게 그안 씻어 가지고 하면은 이렇게 남아 있어요. 남아 있으면 이렇게 시커멓게 이렇게 돼요. 이게 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얘가 잘 견뎠네요. 조금 덜 철려져 있었어요. 아예 그냥 다 털어 볼까요? 이거. 자, 이렇게요. 아유, 뿌리 너무 잘 내렸죠. 이거 좀 보세요. 이쁘죠? 아, 정말 이럴 때는 막 얘가 너무 자랑스럽고 기특해요. 자, 요런데 깔끔하게 이렇게 됐어요. 어차피 털었으니까 요것도 좀 잘라줄게요. 실뿌리를 이렇게 잘랐어요. 이런 식으로 이 뿌리가 이렇게 근상으로 있지만 이렇게 좀 풍로초처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약간씩 올려가면서 심어도 돼요. 이거 저기 그 키우시는 분들 봤더니 있잖아. 이렇게 해가지고 이 근상식으로 이렇게 빼 올려서도 심으시더라고요. 전 이렇게 넣어줄게요.
자, 이렇게 해서 네 개를 이렇게 해서 합식을 한번 해볼게요. 마찬가지로요. 흙은 가운데서부터 이렇게. 흙배합은 뭐 한번 보셨지만 진짜 너무너무 뭐잘 자라고 있죠?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요. 자, 위에 약간 이렇게 복도할 겸 이렇게 좀 얹고요. 자, 여기서 항상 이렇게 해서 뿌리를 위로 치켜 세워 올리면서 이렇게 해서 뿌리 잘 이렇게 활짝 잘될수 있도록 이렇게 도움을 주고요. 요거는 많이 빼올려도 돼요. 요거 새로 심은 거 근상으로요. 조금 위로 이렇게 돌출을 시켜서 심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지 여름에 정말 잘 견뎌요, 얘네들이. 자, 이렇게 해서 돌아가면서요. 자, 이렇게 자리를 잡아주면서 위치도 잡아줍니다. 이런 식으로. 아이고, 이제 뭐 저보다 도사 다 되셨죠? 자, 이렇게 해서 뿌리 잘 활짝 될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고 난 다음에 이렇게요. 살짝 여기에서 요거 위치도 이렇게 맞추셔야 돼요. 위로 빼올리면서 약간만 근상으로. 자, 이렇게 해서 또 약간만 근상으로 이렇게 심어줍니다. 분갈이 다 끝났고요. 제가 다른 데서 물을 줘 갖고 왔어요. 지금 물을 주면 막 하우스 바깥으로 막 흘러나가가지고요. 얼어가지고 저쪽에서 다른 데서 물을 줘 갖고 왔고요. 한번 보세요. 살짝 보일 듯말 듯, 요렇게 해서 했는데, 아까 두 가지만 섞었잖아요, 제가. 그런데, 이거 있죠? 이탈리안보를 흙에다 약간 좀 섞어서 해보세요. 그러면은 여름에도 더잘 견딘대요. 자, 요렇게 해서 제가 미르 몰약을 좀 뿌렸어요. 이제 이렇게 스프레이를 해서. 요 균기를 다 뿌렸답니다, 오늘. 다육이에도 뿌리고 다 사용해서 이렇게 쓰는데, 스프레이로 하기가 여기 굉장히 좋아요. 이런 것들이 그 스프레이를 사서 하는 것보다 더 효과적이에요. 오래 사용해요. 보통 뭐 스프레이 사면 한 달도 못 쓰는데요. 요건 그래도 깼습니다. 쓰기 시작하면.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다 뿌렸고요. 예전에 거 근상으로 많이 나왔어요. 이걸 그 마사로 복토를 해줘도 되고요. 이 이탈리안 볼로 복토를 하는데, 요 앵초만큼은 요 이탈리안 볼로 요렇게 지금 해주고 있어요. 왜냐면 마사는 약간 좀 누르잖아요. 그래가지고 여름에 조금 좀 습도 증발이 좀잘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막 마사를 많이 덮어주니까. 근데 요 이탈리안 볼은 기공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수분 증발이 빨리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이래서 앵초만큼은 저 요걸로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좀 여름에 많이 무르는 거 있죠. 그런 것들은 요렇게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요렇게 해서 인트라, 여기 뿌리 다 틀었잖아요. 살짝 아까우니까 요렇게 해서 살짝만 줍니다. 많이 안 줘요. 두 가지 섞은 거예요. 자, 인트라하고 미르 몰약하고 이렇게 뿌렸어요. 그리고 제가 분갈이 한거 이제 궁금하시죠? 어디 있냐면은요. 자, 요렇게 해서 그늘에 있어요. 한번 보세요. 밝은 빛만 이렇게 들어오는데 활짝 너무 잘하고 있죠? 요거요. 시즈예요, 시즈. 자, 여기서 하우스에서 빛이 이렇게 들어와서 밝게 이렇게만 들어옵니다. 시즈. 여기서 이렇게 잘 있고요. 그것도 궁금하시죠? 또 심산 앵초. 그건 또 어디 있냐면은요. 그늘에 있어요, 지금요. 따뜻한데 두고 있어요. 난로에서 한 1m 거리가 있는 요 제라늄에. 여기 요러고 있어요. 요거요. 요거 이틀 됐어요, 지금 상황이요. 자, 다 틀었기 때문에 요렇게 하고 있는데, 앵초는 잎을 이렇게 많이 안 놔둬도 되고요. 만약에 요런 잎이 생기잖아요. 그럼 똑똑 따주시면 되고. 물은 있잖아요. 저기 제가 인트라를 살짝씩 요렇게 해주고 있어요. 그 다음 날, 한 일주일 정도는 매일 주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약간 좀 흘러내리게끔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주는데, 없으신 분들은 맹물 주셔도 돼요. 맹물 요렇게 흐르도록. 이게 분은 젖어 있지만 분갈이 해서는 일주일 정도는 매일 주는 게 좋아요. 햇볕은 이렇게 그늘에 두시는 게 좋고요. 활착은 한 일주일에서 보름 정도 돼야 활착이 돼요. 뿌리가 내리는 건한달 정도 돼야 됩니다. 자, 이래서 꽃행기에서 가져온 벨라로즈 이렇게 한번 분갈이 한번 해봤습니다요. 감사합니다. 다육하우스입니다.